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 이식 실패.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지만 모발 이식이 실패하는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. 왜 실패했을까?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나눠서 설명드릴게요. 일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와 관련이 있고요. 일부는 환자와 관련된 요인이 있습니다. 세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모발 이식 중에 모발을 생산하는 모낭의 손상, 이게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어요. 모낭은 모발을 만드는 이제 뿌리 부분, 이렇게 막이 된 게 이제 모낭이에요. 모발 주머니라는 뜻이죠. 이거는 굉장히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. 모낭은 수술 동안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물고기 같아요. 밖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있으면 죽듯이 물고기가, 모낭도 수분을 계속 유지해야만 체외에서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 의사가 모낭을 추출하거나 이식할 때 모낭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모발 이식을 시행하는 병원하고 의사 선생님이 경험이 좀 적으시고 기술이 적으면 모낭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죠.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고 숙련된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궁극적으로 좋은 모발 이식 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런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. 두 번째는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. 모낭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의사나 모발 이식을 돕는 이제 간호 스태프들 뿐이 아닙니다. 모발 이식을 받는 환자의 어떤 책임도 약간 있어요. 모발 이식 후에 10일에서 11일 모발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죠. 그 기간 전에,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서는 이식모가 충격이나 긁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. 특히 초반일수록 작은 충격에도 모낭이 빠질 수가 있고 후반부 갈수록 아무래도 좀 더 굳어서 덜 빠지는데 긁거나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. 수술 직후에 이제 모자를 쓰고 벗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어떤 부위에 부딪히거나 뭐 할 때 이제 모낭이 빠질 수 있으니까 초반일수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감염이라든지 특정 약물의 어떤 알러지, 그런 부작용도 이식물의 생착률을 저해시켜요.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. 발생 시에는 이제 조기의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팩터 X 요인이라고 해서 의사가 최고의 기술로 수술을 다 하고 환자가 굉장히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착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이건 이제 의사나 환자로 인한 게 아닌 좀 불분명한 요인들에 의한 거라고 해서 이제 팩트 X, 밝혀지지 않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환자의 체질이나 성장 특성이 저성장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만성적으로 좀 염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성향이 있는 환자는 그 혈관이 과증식하는 성향이 또 있거든요. 이런 수술이나 어떻게 닿았을 때. 그래서 이식모의 생착을 저해하는 이런 알 수 없는 요소들, 불분명한 요소들을 통칭해서 이제 X팩터, X요인이라고 부릅니다. 이거는 사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팩터 X를 요인으로 결과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발 이식 실패하는 세 가지 원인. 첫 번째, 모발 이식 중 모낭의 손상 가능성. 이건 의사나 간호 스태프들이 잘해야죠. 두 번째, 수술 후 합병증, 충격이나 감염 등으로 인해서 모낭이 상하는 경우, 이건 환자분들이 잘 관리하셔야죠. 세 번째는 요인 X, 팩터 X,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생착이 저해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다.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